그러니까요. 개돼지들한테 콘도라니. 뭔가 좀 잘못됐는데? 자, 돈이 모일 때까지 좀 또 기다려줄게요. 돈이 빨리빨리 안 모이네. 프레지던테, the question of the century. 와, 돈이 엄청 부족하네요. 전본 이미지 이메일로 보내. 아, 네, 아르고니안 낭캐님 100억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볼게요. 아, 민간인에게 콘도를 만들어주는 게 쉽지가 않네요. 돈이 빨리빨리 안 모여가지고. 콘도를 어디다 지어야지 잘 지었다고 소문이 날까. 풍력발전기를 하나 설치해주고요. 이 두 개. 네, 알겠습니다. 김치어리어처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금을 캐도록 할게요, 금. 금 어딨지? 아, 금이 여기 있구나. 운송사도 하나 지어주고요. 주차장도 하나 지어줍시다. 콘도요, 콘도. 네, 한 판 깨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거 지금 16판, 15판째 하고 있습니다. 15판째. 16판째구나, 지금. 맞죠? 게임 오버도 많이 당했어요. 콘도. 콘도를 갖다 지어줄게요. 제가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닌데. 저택을 다섯 채 건설하라고? 제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다 깨려면 두 달 정도 걸린다니요. 내일이면 다 깰 것 같은데 보니까. 안 삐졌어, 안 삐졌어. 뭐만 하면 삐졌대. 자, 삐돌인 줄 아시나? 아, 아파트를 잔뜩 지어놨더니 저택하고 콘도를 지으래. 진짜 치사하게. 프레지던테, I can't keep up with the expenses. 아, 자, 저택 지어줍시다.
아랫집 삼수하면 좋겠다. 저도요. 삼수 있으면 좋겠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야, 또 설탕이 생산이 안 되고 있어? Great jumping llamas, Presidente. Your life is in danger. 자, 행복도 한번 볼게요. 행복도. 종교적 환경이 별로 안 좋네. 아줌마 이쁘냐고요? 이뻤으면 제가 이랬겠습니까? 이뻤으면 이랬겠어요? 애초에 그리고 유부녀한테 이쁘고 말고가 어딨습니까? 안 그래요? 자, 저택 다섯 채는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콘도? 콘도를 갖다 두 채만 더 지어주면 돼요. 콘도를 두 채 더. 콘도 빨리 지어. 아, 참. 콘도, 콘도. 저택도 짓게 합시다. 삼수에서 서울대 가야겠죠. 서울대, 서울대. 지우 엄마요? 지우 엄마? 지금 시민이 노동력 부족이 49나 되네요. 실직자 2명밖에 안 되네. 와, 워낙에 제가 여기 마을을 많이 키워놓긴 했나 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키워놨으니까. 네, 이 정도까지 키워놨으니까 이 정도까지 나오는구나. 귀금속 공장 이제 지어줄게요. 고등학교 진짜 부족하네, 사람이. 네, 산타 총통인가 하는 양반이 마지막 러쉬 이벤트 올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지금, 네, 진짜 열심히 막 그 고딩들 교육하고 있거든요. 고딩들 교육하고 있는데 그래도 병력들이 많이 찾으라. 어? 다 찼네? 띠용. 다 찼네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다 찼어? 그러면은 영묘, 영묘를 갖다가 하나 박아주도록 할게요. 이거 고양이 아니고요. 네, 여기다가 지어서 관저 대신에 이쪽으로 습격으로 오죠. 영묘를 지어놓으면은 산타나의 은닉처는 어떻게 찾았네요. 이거는 비밀 경찰한테 시켜야 되나? 뭐라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서 내가 지어놨지. 알아서 가겠죠? 여기 말고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두 곳의 건물에 화재가 났다는데. Venerable leader, some mighty. 지우 아빠는 아마 안 났을 거예요. 한 번 더. 분명히 두 채에 불이 났다는데. 어? 꺼졌네? 꺼졌네요.
성당 지었나 내가? 제가 성당 지었었나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진짜 안 짓네. 다 지워. 자 이거 이렇게 다 지워버릴게요. 팟팟팟. 어 뭐야 하나 콘도가 아니야? 에? 콘도 내가 어디다 지었지? 콘도 어? 콘도 하나 내가 어디다 놨지? 이거 아파트 취소해버립시다. 아파트 취소해버리고요 콘도 지을게요. 오 무료로 대학교 두 채를 건설할 수 있게 된대요. 산타나를 쳐라. 배반자 산타나는 오랫동안 골칫거리였어. 그들도 알다시피 난 온갖 게릴라 전의 전문가요. 그러니 놈을 끝장낼 수 있는 것을 믿어줬으면 하오. 놈을 정글에서 끌어내고 이른바 반란군 놈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훈련된 병사가 최소 25명은 필요하오. 오케이 알겠어. 25명 벌써 있죠? On this day, I, the great general Santana, formally surrender to you, amigo. Surrender요, surrender. No more, and you have beaten me at my own. 내 목숨은 자네 것일세. 살려주시게나. 산타나를 끝장낸 지금 이제 남은 일은 부채제 신봉자들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시민 대다수가 각하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저항 세력의 잔존 일당이 누구인지는 곧 밝혀질 테지요. 그들에게 뇌물을 먹일 수도 있고 체포하거나 심지어는 사형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 그렇구만. 다 죽여버릴 거야. Time to deal with the final members of the resistance. 일단 저택을 다섯 채 건설을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가 그 유명한 김정은 찬양하는 방이냐고요? 아닌데요? 그게 무슨 소리죠? 모조리 미국행 급행열차를 채워주도록 하지. 킥킥킥킥. 엑셀렌시아. 걸으세! 시? 아이 치라 민나 걸으세! 너무 인테레사. 깜빵은 무슨 식량이 아깝다. 시? 더 없어? Bueno día. 여기 1번 방입니다. 시? 아 여기도 있구만. 농부 후안이 범죄자였네요. 아, 다시. 너무 인테레사. 죽여. 자, 비밀 경찰 시켜가지고 전부 죽여버립시다. 끝났을 수 있다. Buenos días. 네, 반란군 다 죽으면 이제 끝나겠죠? 전부 다, 네, 사살하도록 명령해놨어요. 사고사로 처리하게끔 명령해놨습니다. 언제 죽으려나, 얘? 꺄꾸레. 다 죽여. 26살짜리 애가, 진짜, 죽게 생겼네. 이거 사고사로 이렇게 처리해놓으면은 가다가 네 걸어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죠. 반역자에겐 오직 죽음을 네 맞습니다. 오직 죽어서 네 죄를 씻어내야 되겠죠. 와 근데 이 판 깨려고 진짜 열심히 하긴 했다. 이 정도까지 발전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they suffer. 네. 거의 박정희급 업적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웃기네. 네, 섬사람 입장에서는 박정희급이에요? 그렇군요. 왜 이렇게 못 죽여? 야, 비밀경찰들 다 뭐하는 거야 이거?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이씨 죽여 죽여 그냥 가로세! 와가지고 죽이겠죠 이제? 이제 죽을 겁니다. 잘 보세요. No me interesa. 왜 이렇게 못 죽여? 빨리 다 죽이라고. 체포해. 오케이, 한 마리 드디어 죽었죠? 한 마리 드디어 죽었어요. No me interesa. 체포해, 체포해. 죽이던지 체포하던지 마음대로 해, 너희들 마음대로. 죽이던지 체포하던지 사살하던지 마음대로 해. 세 개 중에 걸리는 걸로 죽여. 세 개 중에 걸리는 걸로? 네. 무이 오에나. 다 죽여. 어, 죽여, 죽여, 죽여. 자, 봅시다. 어떻게 되나, 얘? 깨. 이 녀석의 운명은?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체포가 먼저 될까요? 아니면은, 네. 어, 사고사를 먼저 당할까요? 아니면은, 네. 사살을 먼저 당할까요? 누가 우리를 제일 잔하나? 경쟁이다. 킥킥킥. 경찰이랑, 네. 그리고 군인이랑, 그리고 비밀경찰이랑, 네. 과연 어떻게 죽을까? 아, 예, 저, 어, 죽이, 어, 차에 치이겠다, 딱 보니까. 차에 치일 것 같아요, 지금. 차도 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차에 치일 것 같아. 과연? 푸샥! 어, 안 죽네? 어? 뭐지? 어허 이 자식 안 죽고 잘 버티네? 군인은 아직 안 오나? 헉, 경찰이다. 경찰 나오겠죠 이제? 빨리 죽이라고 뭐 하는 거야. 왜 얘를 못 죽여. 얘 못 죽여서 난리니. 자, 쫓아가 봅시다. 어떻게 되나? 여기 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 어? 차 잘 피해가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차를 잘 피해가네요. 2단까지 등록하자. 2단까지 등록을 할게요. 얘 하나 남았어요. 얘 하나 남았습니다. 얘만 죽으면 끝이에요. 얘만 죽으면 끝이야. 언제 죽을까 과연. 오! 경찰 왔다. 경찰 왔다. 이거 체포하겠네요. 아, 경찰이 일을 제일 잘하네. 경찰의 일을 제일 잘하네요. 와. To make your enemy see that they were wrong to oppose you in the first place. 와, 한 번에 깼어. Force them to acknowledge your greatness. Today I declare victory over my former mentor. 한 번에 깼네요. 와. 제대로 하니까 별로 안 어렵네. Testament to my brilliance. His army has been eradicated. His support.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척척. 자, 드디어 작전명 종장 여기까지 왔네요.
남은 공모자는 이제 한 명이다. UN의 대표자인 반기문 아니 그 베르네데 반우프 이를 주모했던 마지막 인물이다. 날 암살자이자 폭군이라고 노명을 씌운 장본인이지. 그녀 때문에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지. 브르니데 유엔 조사관 놈들이 고스탑 라플라타를 오염시키고 있다. 섬 전체를 타락시킬 작전 모형이다. 당장 저지해야겠지. 이제 호프를 잡아 족치고 명성을 되찾을 시간이다. 유엔 하면은 유엔 대표 하면은 네 기름장어 아닙니까?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뿅. 여러분들 이거는 네 키문 갈까요? 다시 키문이 갈게요. 키문이 민물장어로 가겠습니다. 민물장어로. 아 좋아. 자 담배 하나 물어주고 어이 오마이 거기서 비켜 자 김은영 이렇게 김은영 이래 김은 아저씨 네 아니 김은 할아버지 이렇게 해놓을게요. 가자 이거 반사모에 알려주면 아무 빅핀이 뉴스 타는 빅핀이 될 수 있냐? 아니요 알려준다고 해서 뭐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키문으로 할게요. 키문 김은판 네 김은판 이렇게 할게요. 아니다 이거 고소당할 것 같아. 그런데 김은 와기문으로 할게요. 와기문 네 와기문으로 합시다. 와기문 자 배경은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배경 뭘로 할까요? 부잣집 도련님이요? 삐들이 없나요? 아 하버드 대학 아닌가? 들어보니까 하버드 대학 아니에요? 와기문 하버드 대학 졸업하지 않았나요? 네 하버드로 갑시다. 하버드 대학 졸업 그리고 권력을 얻게 된 계기 뭘로 할까요? 권력 계승을 할까 아니면 부정선거를 할까? 권력을 계승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네. 종교적 신임? 뭘로 하지? 권력 계승, 아니, 부정선거로 가겠습니다. 부정선거. 조금의 우려 속에 부정선거로 올라가게 된, 네. 와기문 대통령. 자 그리고 특성은 네 당연히 행정관에다가 허풍쟁이에다가 그리고 외교관이겠죠. 행정관에 허풍쟁이에 외교관 이렇게 갈게요.
좋았어. 플레이. 팟. 자, 이제 UN 사무총장 자리를 뺏는 겁니다. 이번 판은. Nothing. 얘를 없애는 거예요. 얘가 UN 사무총장인데 얘를 갖다 내리고 와기문이 올라가는 거죠.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섬에서 아무도 다 할 수 없을게요. 나의 감시관들이 이 섬을 운영하죠. UN의 감시하에 있는 동안에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기각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친구, 우리 친구들이 몇 명 심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무식한 이들은 부정부패라 부르지만 나는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라 본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권력이 많이 감퇴했을 테지요. 이제부터 칙령의 발표를 금지하겠습니다. 즐거운 통치 되시길. 뭐라고? 칙령의 발표를 금지하겠대요? 칙령에 왜 금지가 돼? 다 있는데? 되는데? 칙령 다 되는데요? 에? 금지하겠다고? 니가 뭔, 올라갔다 날 금지시키려고. 암염갱부터 볼게요. 뭐야, 암염갱 없어? 암염갱 없네요. 이번에는 그럼 광산. 광산은 좀 있네. 철 두 개. 지금 여기 가까이 붙어있는 자원은 철이 두 개, 세 개. 철 세 개. 유정. 아, 여기 있네. 기름 하나 보이죠? 아, 여기도 있네. 기름 하나, 둘. 쩐다. 기름 두 개가 박으면은 끝나겠네요. 어떻게 태클을 타는 게 좋으려나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식량도 볼게요. 식량. 옥수수, 바나나, 파파야, 파인애플, 커피, 담배잎, 설탕. 뭐야 이거? 설탕 맛이었네? 아니 형님 오늘 주무시긴 합니까? 제 그림 미완성이십니다. 아, 네. 아르고니아 남캐님 배워 감사합니다. 그 뭐냐, 오늘 자야죠. 이번 판까지 깨고. 네, 이번 판까지 깨고 자야겠죠. 일단은 설탕을 갖다가 잔뜩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번 판도 설탕이다. 이번 판도 설탕이에요, 여러분들. 설탕은 답을 알고 있다. 네, 이번 판 깨고, 이번 판 깰 때까지 바나나 하나 먹으면서 해야겠습니다. 바나나. 아. 아, 맛있다. 뭐라고? And it's not you or me. 뭐라고? 하. 여러분들이랑 방송해야 되니까 네, 어묵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business climate is killing the economy, President. 네, 국고부터 얼른 비워야겠네. 자, 빨리 지어주도록 합시다. 광산. 이거 근데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서 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건물 미리 지어져 있는 판 보니까, 건물 미리 지어져 있는 판 보니까 광산 누가 아까 저번에 여기 이거 이렇게 밖에다가 지어야지 효율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있었는데, 보니까 지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안에 지어져 있던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방사능 이렇게 세 개 지읍시다. 아, 세 개, 두 개만 지어. 그 다음 광산 두 개만 짓고요. 이렇게 쫙 뚫어줄게요. 아, 좋았어, 좋았어. 여기까지. 이제 농장으로 전부 도배를 합시다. 농장으로 도배를 할게요. 이렇게 지금 바나나 하나로고 허기를 달래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다. 원래 이런 날에는 딱 짜장면 하나 시켜가지고 그냥 하고 빨아주면 좋은데, 이게 잠 안 오는 이런 밤에는, 네, 짜장면 하나 시켜가지고 아저씨 짱깨 하나 배달돼요? 아 그럼 대고 말고 그러면서 나 배달해주겠죠? 피자나무 기르자고요? 피자나무는 피자가 열리나요? 뭔 나무지 그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팟! 피자가 바다에서 난다고요? 당최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팟! 됐어.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멋진 농장이 되겠어. 그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인프라 시설에서, 아, 인프라래. 출입국 관리소 하나 지어주고요. 아무 이태리 피자 바다에서 나오는 거 모르냐고요? 네, 몰라요. Peace and love, President. 자, 그리고 주차장도 하나 여기다가 설치를 해줄게요. 길을 더 뚫어. 휴. 와, 진짜 멀리 떨어져 있다. 저 이제 대학을. 오! 안 돼, 이러지 마.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측령도 다 막혔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 개돼지 자식들이 감히 촛불 들고 네 항의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와기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와기문으로 다시 할게요. 이거 좀 어려운 판이라 네 이거 특성 좀 바꿔줄게요. 특성 좀 바꿔줍시다. 이거 지금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술고래로 바꾸고 이거 부정선거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하고요. 근면 외교관은 네 반기문의 특성이니까 네 요걸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도 제 특성 맞죠? 근면하진 않다고 생각되지만 네 제 클리어를 위해서 이렇게 근면이랑 술고래를 이렇게 바꿔주도록 합시다. 가자. 자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이번 판은 조금 어렵긴 한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막상 해보면 또 쉽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좋아. 이 정도까지 지어주고요. 또다시 금주령이 내려지니까 일단은 네 이 뭐냐 럼주 증여소를 빨리 짓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네 설탕이랑 설탕 가지고 일단은 네 돈을 벌도록 할게요. 설탕 가지고 어디까지 지어져 있어? 설탕을 가지고 돈을 일단 벌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이제. 그냥 밭으로 갔다가 돈을 엄청나게 끌어먹어야겠죠. 밭으로 갔다가 설탕으로 아주 도배를 해. 애들 입맛이 다 단맛이 될 때까지 네 설탕으로 다 도배를 해주도록 합시다. 일단 농장부터 지어. 이거는 빨리빨리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6개월 있어야지 판매를 할 수가 있죠. 농장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무조건 농장으로 일단 밭을 도배를 합시다. 됐어. 와, 몇 개 박은 거지, 지금,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박았죠? 열 개. 네, 알겠습니다. 아르고니아 남편님 들어가세요. 이 정도 지어주고요. 그리고, 건설 사무소. 광산이 어느 쪽에 있었지? 여기 있었고. 아, 너무 길게 지었다.
너무 길게 지었네요. 너무 길게 지었어. 아, 확인해보고 지을걸. 주차장을 여기다가 하나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운송사를 여기다 하나 설치를 해주도록 합시다. 아, 그 뭐냐, 건설사무소를 여기다 설치를 하나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다 설치, 운송사도 하나 설치해주고요. 됐다, 된 것 같아. 기름장어 빨리 가라. 오케이. 여기다 줘. 어, 관저로 결국 들어왔어. 어떡해. 아, 여기까지만 할까? 아니면 더 할까? 아, 미치겠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보자. 하,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아, 반란군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네. 이게 칙령을 아예 금지시켜버려가지고
식량을 금지시켜버려가지고 어떻게 군의 현대화도 안 되고, 네, 사면도 안 되고, 통신 차단도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네. 거기다 술까지 금지시키고, 치사한 녀석들. 빨리 부서져 이 자식아. 광산 여기 있지. 농장 지어줍시다. 이제 다시 다시 농장으로. 지어. 자, 이제 설탕으로 바꿔줄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어주고 공장 도죠. 빠르게 빠르게 늘립시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아, 또 졌는데?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여러분들 그냥 내일 할게요.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연패요. 3연패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화요일에서 일요일 날 하고요.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고요. 월요일만 빼고 다 하고요. 7시에서 8시 사이에 켜가지고 1시에서 2시까지 합니다. 오늘은 좀 오래 하려고 했는데 계속 져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네요. 네, 녹화 종료할게요.